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노란 꽃이 물들어가 있습니다. 그쵸? 저이 꽃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굉장한 꽃들이 많는데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종이 아닙니다. 이거는 이 꽃은 외래 종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외래 종이거든요. 이 파란 게 외래 종입니다. 자, 우리 토종 민들레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밝혀드리고 하고요. 자, 여러분들 카메라를 제가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지금 저 굉장히 많지, 여러분들. 저 보다시피. 자, 여러분들 제가 토종을, 우리 한국 토종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한국 토종입니다.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. 이 민들레가 우리 한국 토종이거든요. 자, 이 민들레를 보시면, 이 민들레를 보시면 우리 한국 토종입니다. 자, 외국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. 우리 한국 토종은 약간의 좀 빨갛게 나옵니다, 여러분들. 그렇죠? 약간의 좀 빨갛게 나오지요. 자, 요거는 외래종입니다. 요거는 외래종 민들레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름이 개미나리입니다. 개미나리. 개미나리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. 요거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이죠. 자, 여러분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카메라를 좀 높게 때려서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개미나리거든요. 지금 요 안에 공원이 꽤 큽니다, 여러분들. 공원이 꽤 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미나리를 보고 있습니다. 와, 나 진짜 너무 많다. 지금 많이 큰 거는 이 애들이 지금 한 60, 70 이상 정도 큰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를 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민들레는, 이 개민들레, 이거는 우리가 저거 그 봉사를 하고 일할 때 뿌리까지 뽑았어. 없앴고 이래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. 한몇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외래종은 다 퇴치한다고 한 적이 있죠.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. 제주도에서는 이 개미나리가 말도 못하게 너무 많았죠. 말도 못하게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개미나리가 지금 아침에는 바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꽃이 지금 피고 있거든요. 잎이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. 그런데 한낮에 보면 꽃이 이렇게 안 뭅니다. 우리 붐꽃, 그 시계꽃이다 그러죠. 붐꽃이.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네들 말만 따라 보게 된다 하면은 이 붐꽃 자체가 저녁에 질 무렵에 밥할 시간 됐다고 해서 시계꽃이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. 붐꽃 그 자체는 이 애는 붐꽃보다 더 합니다.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다시 이렇게 몽오리처럼 이렇게 됩니다. 몽오리처럼 이래 되고, 그 다음에 날이 바람이 안 불어주고 이래 하다면은 이렇게 지금 됩니다. 다시 입을 벌립니다, 여러분들. 오후에 되면은
해질 무렵에, 해질 무렵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몽어리가 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? 자, 이거는 우리가 요 송정죽도공원에서, 우리가 송정죽도공원 쪽에서 이 한 몇 년간에, 한 몇 년간에 이거를 뿌리채로 뽑았거든요. 뿌리채로 뽑았는데, 이런 시기에, 지금 이 시기에 때 뿌리채로 뽑았어야 합니다. 뿌리채로 뽑아야 되는데, 이게 꽃이 씨가 되고 이래 하면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아무리 퇴치를 하도, 퇴치를 할 때 그때만 노란 꽃만 안 보이지 뿐이지, 다음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얘들의 싹이 올라옵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 우리 봉사단장님하고, 봉사단장님하고 요거를 퇴치를 봉사자들 모집을 좀 해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. 이거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진짜 꽃은 굉장히 예쁩니다. 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꽃은 굉장히 예쁜데, 그런데 이 애들은, 이 애들은 요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바른대로 알고, 꽃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, 이렇게 아무리 봐도 좀 알아두는 것도 좀 괜찮겠죠. 제가 꽃 이름은 다 모르지만, 꽃 이름은 다 모르지만 어쨌든가 꽃을 촬영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저 힘나는 대로 물어봅니다. 유튜브에다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. 요거는 진짜 우리 한국에 꼭 없어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자, 지금부터 한 조금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, 개민들레가 이름 많습니다. 이거는 완전히 진짜 우리 한국에서는 없어야 할 꽃이죠. 많지요? 지금 요 공원 안에가 평수가 꽤 많이 됩니다. 제가 평수는 잘 몰라도 이 안에 있는 이 개민들레가 진짜 너무 많아요. 밑에까지 있거든요. 여러분들, 이 개민들레는 있게 되면은 우리 한국 토종 식물까지 죽이게 됩니다. 이 애들은 자,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? 그래, 이렇게 꽃을 알게 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더라도 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이라 한다면 여러분들도 꽃만 사진 찍어서 영상만 할 게 아니라, 영상만 할 게 아니라 그 꽃을 대해서, 그는 꽃을 대해서 무슨 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. 제가 저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도공원 같으면은 죽도공원이 저게 무슨 공원이라고 제가 저인데 묻고 들어올 때는 왜 죽도공원이라고 하겠습니까? 그쵸? 죽도는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죽도공원이다 그러 하는 겁니다. 그쵸? 대나무 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그 죽도공원이라고 하죠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